날씬하게 S라인이 되는 거죠. 뒤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. 첫 번째로 요 기구로 한번 보시면은 조셉 필라테스가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침대를 개조해서 만들었어요. 요 기구가 리포머라는 기구예요. 여기 패드에 어깨 딱 맞게 누울 수 있어요. 나 누워있는데 보여요? 보여? 안 보이나? 아무튼 이렇게 누워있다가 발을 한번 밀어볼게요. 요 동작은 지금 몸의 정렬을 맞춰가는 운동인데요. 지금 정수리에서부터 쭉 여기 끝까지 일자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골반 있죠? 골반. 첫 번째, 두 번째 발가락. 여기 앉아서 멀메이드란 동작을 할 건데요. 우리 옆구리살 다 되게 고민하잖아요. 얘는 힘 줘도 안 들어가거든. 안 빠져. 일단 앉아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엉덩이에 있는 뼈들이 닿게끔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밀어서 내쉬면서 옆으로 쭉 밀어서 옆구리가 여기 지금 늘어나고 있죠. 제 늘어나고 있는 옆구리 보여요? 여기 잡아주세요. 옆구리 늘어나고 있어요. 늘어났다가 다시 되죠.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근에 힘들어가. 몸 꾹 조이고 홈쇼핑 모델 각이라고 하는 네 지금 매진 임박하고 있습니다. 저희 기구 리포머. 지금 이 기구가 임박되기에 박차서 제가 다른 운동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사이드 스플릿이라는 그런 동작이거든요. 이게 자 올라가서 다리 11자로 다리를 이렇게 펼칠 때도 등짐축이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. 경렬 전체가 같이 갔다가 다시 올 때도 안쪽 근육 조이면서 이 동작은 엄청 어려워요. 이거 한번 모르모토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. 일단 딱 봤을 때 모르모토 회원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.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배 이렇게 됐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안 예쁘겠죠.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내정근 키우는 그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. 발을 이쪽에 먼저 놓으시고 그렇죠. 11초 안에 발에 털이 되게 많아요. 제가 받았던 회원님들 중에 발에 털이 되게 많아요. 수치고 싶어요. 태양에게 수쳐달라고 있다.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네 발가락 수도 이렇게